닭가슴살 무나물 하셔볼게요. 여기 너무 불이 끄어졌네요. 가슴살을 먼저 볶고요. 여기 보면은 천일염을 제가 이렇게 빻아줘요. 가장 시원한 게 천일염인 것 같아요.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게 여러 가지 양념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금을 뿌려놨던 겁니다. 이게 한 17분 정도 절였어요. 17분 정도 절여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거의 볶아 나가잖아요. 닭가슴살이. 절여놓으면 이게 이렇게 탱글탱글합니다. 부서지지도 않고요. 그래서 초록색에 또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이 채를 썰어놓은 거예요. 3-4mm는 되겠죠. 그래서 국물도 부어가면서 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. 국물도 함께 넣거든요.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뚜껑을 잠시 덮어 넣을게요. 센 불에서 먼저 굽습니다. 뚜껑을 3-4분만 덮어놔도 되겠고요. 마지막에 저는 여기다가 들깨가루를 좀 넣을 거거든요. 강불에서 볶다가 뚜껑을 좀 닫아놓고 다시 약간 두드렸어요. 국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여기서 좀 더 깊은 맛을 내고자 할 때에는 액젓을 아주 약간만, 멸치 액젓을 아주 약간만 넣거든요. 다시 2-3분 뚜껑을 닫아 놓겠습니다. 무나물이 뭐 위장에도 좋고 속도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데요. 또 컬러는 화이트. 이렇게 보면은 푸르게 초록색도 넣어서요.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. 대파 약간 넣고요. 닭 가슴살을 그냥 생수에 한 번씩 끓여갖고 사용하기도 하고요. 무나물이 또 담백하니까 같이 어울려지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가운데를 해서 들깨가루를 많이 넣지는 않고요. 슬슬 뿌려서 참깨 뭐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들깨가루를 넣었어요. 숨이 죽었는데요.
우리는 자꾸 데펴 먹는 습관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물르지 않을 정도로 항상 물 볶거나 그러거든요. 닭 가슴살이 들어가도 냉장고에 또 차게 해놓고 드셔도 상당히 좋아요. 물 약간 줄여놓고 다시 센 불로 했다가 마지막에 조금 줄이겠습니다. 국물은 물을 더 부으셔도 되고 또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해놓어도 좋고 맛은 다 있더라고요. 넣겠습니다. 원래 마음이 고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냥 몸이 바빠서 그런지 항상 제가 허둥대는 습관이 있어요. 이진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. 그런데 무운함으로 먹다 보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조금 더 차분해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즐겨 식구들도 먹어요. 오늘도 활짝 웃으시고요. 항상 행복한 날 되세요. 고맙습니다.